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마저 안녕하세요, 떠나가네요. 반갑습니다. 포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포트. 아, 이게 예? 아, 좀 시끄럽네. 누가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의 모든 순살. 아이디 웃기다. 너의 모든 순살. 순살님 재밌네요. 제목. 내가 맨날 먹는 게 순살이에요. 죄송한데 저 순살 치킨 안 먹어요. 순살 치킨은 치킨을 먹을 줄 모르는 자들의 그거죠. 맞지, 맞지. 예, 제가 순살 치킨 먹는다. 그거는 이제 진짜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놓기 싫다. 키보드 마우스를 놓을 수 없다. 할때 저는 순살을 먹습니다. RPG 게임 같은 거막 키울 때. 낙치라 그냥. 예, 양손을 쓸수 낙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포크를 써서 빨리 하나 일절 집어먹고, 그 말아야 다음에 바로, 낙치라. 예, 키보드에 손이 가는, 예, 재미없다. 그런 거죠. 낙치라. 누가 아까부터 저한테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나다 이 개새끼야. 아, 냥냥님. 에이 왜요? 아, 왜 저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하세요? 족하세요. 예? 갑자기 조카라고요? 에이. 왜요? 욕하세요. 나갔네. 뭐야, 소심하네. 욕해놓고 지가 나가버리네. 지가 줄행랑 치네. 무슨 상황입니까, 방장님?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시네요. 아, 네네네. 제가 코트님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건 좋아함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예, 저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 중에 코트님처럼 재밌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돼지 새끼잖아요. 돼지 새끼는 님도 돼지 새끼잖아요. 아니죠. 인스타 깔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씨발. 할수 면상 있어요. 족같이 생겨갖고 돼지 같은 년이 할수 있는 어디다 일인데 대고 뭐 씨발 돼지 힘들어요. 새끼지나 어쩌세요 그러세요? 저의 유일신 코왕에게. 예? 유일신 코왕 들어봤어요? 님은 돼지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는 새끼고 코트님은 그래도 예? 돈이라도 벌고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예? 코트 한번 날아가지 않았나? 코트님은 나락을 갔어도 다시 등반하는 사람이에요. 알고나 말씀하세요. 인간 쓰레기더라. 아, 근데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님 지금 방송 중인 거 님이 더 모르는 게. 못생겼어요. 님 인스타 깔수 있어요? 못 님, 가죠? 안경 좀 벗어주세요.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코트님 아니, 나그 진짜로 젊은 자기 얼굴 안 덕질 까면서 보니까 남의 얼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생기셨어요. 제일 비겁한 사람들 같아요. 왜 자기 수준을 모르죠? 에? 아니, 저 여성분. 왜요? 본인 여자로서 아니, 근데 가치를 제대로 하고 맞잖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네. 여쭤볼게요. 본인 쓰는 화장품 브랜드 세 가지만 5초 안에 얘기해봐요. 5, 싫어요. 4, 3. 싫어요래, 씨발. 화장을 안 하니, 뭐, 씨발. 화장품 브랜드를 알아야지. 아니, 변상에 분칠도 안 하는 여자가 무슨 외적으로 이렇게 남을 지적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님 말이 안 살구 빼세요.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살구 좀 빼세요. 본인부터가 면상을 그냥 가꾸지도 않고, 인스타도 안 하시고, 예? 인스타 하는데. 그냥 똥카롱만 처먹는 조똥땡이 년이, 그렇게 남을 얼굴을 갖다가 비하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아, 이게 그럼 당신 공백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을 공개해보세요. 인스타그램 싫어요. 하신다면서요. 다 님 싫어요, 방송 그래. 중이잖아요. 아니, 나만 보는 거죠. 싫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님 인스타그램 까면은 큰일 나요. 내가 오히려 님한테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만 보죠. 방송 도중에는 꺼주세요, 그냥. 병신 같은 년 인스타 안 하죠? 씨발년 인스타 안 하면서 에휴 인스타 하는 척하네 정말. 왜 인스타 안 하면서 인스타 하는 척하세요? 여쭤볼게요. 이 오양 장육년아 나만 본다 사람도 그렇게 말 그랬잖아요. 안해요. 님 얼굴 저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얼굴 안 까면서 제 얼굴 까세요? 그님 이상한 거 방송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님 방송하지 마세요. 채팅창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수할 때도 폼클렌징이 아닌 장미비누, 오이비누 쓰는 년이라 그러는데. 아, 인스타그램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해야 인스타 하는 척 지리네라고 지금 몰랐거든요. 반박해보세요. 그럼 인스타 안 해요? 반박해보시라고요. 이 인스타 안 오이비누 해요. 쓰는 년아. 나도 클린 앤 클리어 거품 폼클렌징 써요. 예? 쓸 필요 있어요? 뭔쓸 필요 있어요? 님은 몸에서 그냥
기름기가 자글자글하니까 님은 계속 쓰셔야지. 왜 자꾸 본인 얘기하세요? 당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기름 절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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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얘기해봐요. 본인 인스타에 깔 수 있어? 못 깔 수 있어? 못 가요. 저만 본다니까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한다고. 내가 님 얼굴을 보면 님 얼굴 가지고 지적할까봐 말 못 가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유. 똑같은 거 상대적인 거예요, 님아. 왜 남 자기 얼굴 안 뭐 공개를 안 하면서 남의 그 외적인 걸 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 말 잘 들으시네. 그래도 마음이 착하신 것 같다. 꺼지세요. 연상은 젖같이 생겼지만. 연상은 젖 같아도 님처럼 말 잘 듣는 분들도 저는 참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미국 바퀴 같은 년아. 님 너무 못생겼어요. 먹바퀴 같은 년. 에휴 씨발. 님은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님은 징그러워요. 그냥 면상이. 님이 더 징그러운데요 지금? 아니 님 몇 살인데요? 21살이요. 21살인데 이 시간에 토크원하고 지금 평일날 이지랄하고 있으면 씨발 당신이 지금 구실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님 나이 처먹고 왜 그래요? 저는 나이를 처먹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일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님아. 방송 안 할 때 이거 안 해요. 징그러워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제가 제 몸에다가 똥 무더기를 이렇게 막 묻히면서 이렇게 하수구 들어와가지고 제가 정화조에서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더러운 쥐새끼들아? 아, 님들아 미안합니다. 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간에 저는 저한테 선심이 거는 사람 아니면 저는 이제 토크원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존중을 해요. 다 뭐 사연이 있겠죠. 솔직히 뭐 번듯한 직장 가지고 다 제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방장 같은 경우는 개병신년이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아니 화장을 해봤어요. 전현이 뭘 해봤어요? 예? 네? 그저 남자 품평만 할 줄 알고 뚱카롱이나 처먹으면서 집구석에서 그냥 씨발 앞다리 족발 그냥 씨발 야무지게 대짜리 시켜가지고 뼈까지 뜯어먹고 그러는 년인데 예? 네? 아침부터 주둥바리에서 그 창난전 냄새 오지게 풍기면서 그냥 엄지발가락으로 컴퓨터 본체 누르는 년인데 전원버튼 누른 젖단 년이 아니 삶의 구실을 못하는 젖단 표류하는 인생이 저한테 면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인도 코끼리 같은 년이 안 그래요? 성형 안 하세요? 님이나 성형하세요. 돈 많잖아요. 아니 돈이 많아도 님아 님은 돈도 없잖아요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님 성형하세요. 님은 돈도 없고 못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돈이라도 가서 다 버세요. 괜찮아요. 에? 님보다 괜찮으니까 나와요. 아 초딩도 아니고 뭐야. 에이 재밌대가리 더럽게 없네. 나가세요 그러면. 에휴 씨발 말도 못하고 멍청하고 돈도 없고 면상도 족까지 생기고 성격도 개병신에다가 아 씨발 21살에 어떻게 저러냐. 인생 족바 같네. 전 님 너무 싫어요. 전 님 너무 싫어요. 병신 같은 년 멘탈 나가가지고 왜 자꾸 건드려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을. 아니 되시잖아요 그냥. 아이 진짜 멘탈 나갔네. 예. 방장님 그만합시다. 아 방장님 아니구나. 여성분 그만합시다. 휴전 오케이? 그만해요. 휴전 서로 이렇게 헐뜯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게 그렇죠. 보십니다. 예? 토크원이 원래 그렇잖아요. 토크원이 원래 그렇다. 아, 근데 이거 인식부터 바꿔야 돼. 토크원이 원래 그런 곳이다. 왜 이런 그 예? 사회 그냥 아주 최하층 정말 밑바닥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그런 인식이 박히는데 이거 이제 바로 잡아야죠. 네, 그게 맞지 않나요? 다양한 아니요. 저는 솔직히 사람이 중요한 거지 플랫폼이 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크온은 문제가 없어요. 토크온을 하는 새끼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토크온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미지라서 토크온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익명의 폐해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명 인증 시스템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익명이 주어지니까 그 익명을 아주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저 여성분 보이죠 지금 저 채팅하시는 저 여성분. 익명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굴 보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코트님 예예 예. 토크온 이미지는 예 코트님이 90% 이상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토크온에 혁혁 공신을 한 사람이고 토크온에 많은 유저들을 유치시킨 사람이고 그러나
이것이 고담 시티가 된 이게 제 문제입니까? 저는 토큰의 배트맨이에요. 저는 이 고담 시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토큰 문화 만들고 싶죠. 하지만 저 미친 쌉대지년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면상 지면상까지도 않고 뭐 얼굴이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 코트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예. 저는 다크나이트예요. 인명성이 보장된 이 공간에서 네. 얼굴을 깐 사람이 들어왔으면 깔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더군다나 코트님은 하지만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저 사람이 못생겼건 저 사람이 뚱뚱하건 내가 이 상태에서 얼굴을 깐 게 아니면 내가 깔 자신이 없으면 남을 까서도 안 되는 거죠. 아, 뭐 그렇지 않나요? 죄 없는 자가 아니면 돌 던지지 말라. 뭔 그건 뭔 병신 같은 비유예요. 방장님 아니고 순살님? 아니, 죄가 없으면 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모든 순살. 노래도 뒤지게 못 부리시네요. 아니, 자꾸 비하하세요? 아, 근데 노래는 잘하잖아요, 살쪄서. 그는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토크온 이미지를 이렇게 십창낸 거는 눈물이 차올랐나는. 근데 토크온 이미지 십창낸 거는 솔직히 예. 제가 아니죠. 뭐 올바른 성대모사 콘텐츠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성대모사 하시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토크온 이미지가 십창낸 것 이것을 예. 제가 비춘 잘못이죠. 잘못이 그죠? 있다면 그들을 그들의 추악함과 그들의 더러운 면모를 제가 화면에 담아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이게 죄라면 죄죠. 문제에 있는 저런 연들을 예 땅바닥으로 끄집어내신 하지만 이제는 네.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셨죠? 좀 뭔가 이상한 영상 보고 댓글에 공부 자극 영상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이 사회라는 이 피라미드 속에서 저들은 나를 깔아주는 역할이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공기부여를 위해 이런 그렇죠. 공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깊은 예. 뜻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파리 그 정글 같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짐승들 보여드리는 그런 셔틀버스 운전기사 같은 거죠. 저는. 근데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코트님 네.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아, 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하잖아요. 제가 욕먹는 거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욕먹는 세상인데 제가 뭐 욕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욕 먹어도 돼요. 왜냐? 욕 먹는 만큼 또 제가 또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가져가시죠? 별풍선이요. 스타 벌룬이요. 예. 방금도 전방에서 귀엽네요. 방금도 전방에서 아주 토콘에서 보기 드문 괴물 하나 만나가지고 천 개를 빨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아, 결국은 저희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시는 거네요? 이용이라기보다는 네. 뭐 상부상조 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정화조 총... 뭐가 좋죠? 생각해봐요. 이 토콘의 가장 음지인 이 저 토콘이 인터넷에서 가장 음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정화조 청소하면서 저도 수고비를 받아야죠. 그냥 공짜로 뭐 여기 들어옵니까? 전 방송 안 할 때 절대 안 들어와요. 예.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 모든 순살님이 토크온에 약간 소속감 갖고 계신 게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어떤 점에 불쌍하시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음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다 음지인보다 유사인류라고 할게요. 그 유사인류들을 본인이 뭐 약간 거기 속해 있는 것처럼 소속감을 갖고 계시면서 저한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토커는 여러 부류가 합니다. 제일 역겨운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코트님이 방송에 성행하기 직전에 토커온으로 네.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콘텐츠를 가져가셨는데 이제 와서 나는 할 게 많다. 토커는 음지다. 쓰레기들이다. 본인 아, 얼굴에 토크온을 똑같이 이용해서 이걸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으면서 토크온을 좀 뭔가 양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음지인들 비추고 못난 사람들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분명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꿔야 한다고. 이런 퇴마 의식 자체가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통쾌함을 주고 저로 인해서 내 쌍에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창피함을 얻어본 저런 아까 저 뚱땡이년 전염 봤죠? 저 메뉴에 저 이모티콘 저분 저런 분들처럼 아 깝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지도 않을까요? 저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구마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 씨발 존나 추하네 나도 뭔가 저 새끼가 이 방에서 구성원으로서 코트한테 존나 갈굼당하는데 뭔가 내가 저 새끼 같네 같이 고통을 동반하고 예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이런 역할이 되면은 그런 깨달음이 얻지 않을까요? 깨달음을? 약간 강영욱이네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을 아무리... 얻는 거죠. 아, 씨발 나는 뭔가 내가 저 새끼랑 이 방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취급 당하는 것 같네. 아, 좀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코트님 말씀이 다 맞다 해도 저분도 예. 하나의 임신 매개체로서 임신 매개체요? 네? 네네. 임신 매개체라는 거는 여성을 그렇게 비하해서 보세요 당신 같은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네, 임신 매개체라고 여자를 여성을 야 저는 저 여성분이 저한테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비하했지만 님은 지금 저 여성의 성별 자체를 비하하신 거예요 닉네임부터 재미가 없는데 말하는 것 재미가 없네요 아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번식 수단이 네? 아니 뭔 진짜 좀 아 네 아니 되게 음침하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음침하고 뭔가 좀 음흉하고 그런 그 기운이 좀 있네요 네 기운이 약간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시지 그러니까 아니 코트님은 저분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셨잖아요 그쵸? 맹목적으로 비난했지만 님처럼 성희롱은 하지 않았죠 성인지 감수성이 그래.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방장 비난한 게 아니라 순살님은 비난한 게 아니라 비만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심노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그 여성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아 또가 아니라 또 이 기본적으로 여자랑 아무런 접점 없는 니 같은 병신 새끼들이 토크온을 망치는 거예요 죄송한데 네? 어제도 살 저 여성분이 대체 뭘 했습니까 님한테 근데 임신 매개체 소중한 번식수단 어떻게 여성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죄송한데 저도 어제 살 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한 거 말고요 당신이 먹을 거랑 푸드섹서를 할 동안 아 했어요. 푸드코트나 가시면 안 될까요? 야 진짜 나는 저런 그 음지 중에 정말 최악의 음지는 진짜 간만에 보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저런 사람은 제가 사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 저 사람 진짜 좀 문제가 크네 네 문제가 아 언제 사람 되실 건가요?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격리되어 있으니까. 버리는 거야, 병신 새끼야. 재미 뒤지게 없네. 나는 진짜 그 너희 모든 순살님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여자랑 접점이 없고 불알 쉰내 쩐내 풍기고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눈, 코, 입이라고는 그냥 대충 뚫려만 있는 폐기물 새끼 같아요. 이런 새끼들이 여자란 미지의 여자라는 이제 이런 새끼들이 여자 왜 여혐이 생기냐? 여자란 아주 그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바로 여자 이꼬르 성이에요 성 응?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돈을 왜 벌며 행복한 가정을 왜 꾸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자잖아요 아 재미없네 진짜 뭔 미친 자식이다 뭔 예술을 일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닌가요? 아 진짜 좀 너무 아 그냥 님 순살로 발라드려도 돼요? 진짜 아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맞잖아요 아, 진짜 사람이 왜 어둡다 왜 비싼 옷 명품 옷 입고 음침하다 밖에 나가죠?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 근데 심지어 재미도 없어서 이제 소리 끄겠습니다 자 저기 이모티콘 여성분 이모티콘 여성분 님아 이모티콘님 아 이 새끼 게임하네 아 소리 꺼놓고 게임하고 있어 아 이건 진짜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왜 시청자 욕하시죠? GK23님 본인은 마이크로 말도 못하면서
에? 찌질이라는 얘기죠. GK23님. 진짜 하남자들밖에 없다. 네. 에휴. 세상 말세네요. 아니 진짜. 아 너무 샤이하네 오늘따라. 근데 저도 오랜만에 토크온 들어왔는데 너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런 너희 모든 순살 같은 사람들 정말 뭐랄까. 네. 증오와 분노밖에 남지 않은 거죠. 부정만 순수. 뿌리고 다니고. 네. 순수하네요. 순수 증오, 순수 분노. 아, 그럼 너희 모든 순살 마이크 켰거든요? 순살하시네. 본인 사진 공개할 수 있다고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고. 네. 제가 코트님보다는 잘생겼다는 여론을 형성해서 몇 살이세요? 까도록 하겠습니다. 순살님 몇 살인데요? 네, 예. 순살님이 어떻게 생기셨든 굳이? 그냥 편모가정인 건 바뀌지 않아요. 아 편모 편부가정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트님이. 아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 새끼지만 순살님. 예. 몇 살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몇 살이세요? 26살이요. 26살 몇 년생인데? 말 못하죠? 진짜 가장 긴 간단한 인포메이션 아주 간단한 그냥 진짜 이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살이세요? 여기서부터 구라를 쳐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죽으세요 진짜로. 이게 익명이 폐해야 익명의 폐해. 아이 정말 속상하네. 왜 익명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어?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대나무숲이라든지 모두한테 이렇게 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라든지 예, 여러모로 이제 뭐 자기의 또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막 이런 데 쓰는데 님은 그저 그냥 부정 뿌리고 다니는 거에 힘을 쓰시네. 저분한테 부적이라도 좀 드리고 싶네요. 미메마모모 미메마모미메 미메마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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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메마모무. 아 노래 자제해 주세요. 아 이거 제가 저희 그 십두성 TV 그 제자분이거든요. 아 이거 발성할 때 내는 소리예요. 미메마모무. 아 그래요? 예. 네. 굉장히 엉터리네요. 뭐가 엉터리입니까? 아 별로 듣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진짜. 미메마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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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메마모무. 아, 아침에 들어왔는데 어떤 병신이 노래 부르고 있네요. 예? 저한테 하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침에. 저게 노래예요, 저게? 아, 노래 부르고 있어. 어떤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예. 말씀 좀 지나치시게 하시네요. 부산 김태호? 예. 미친. 국밥이나 쳐 드시지. 아니 이왕 텐션 뒤져서 나가야 되겠다. 노잼이네 이제. 안녕하세요. 예. 미메마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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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무무. 아무나 들어와요. 여자가 많아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아무 말도 없으시네.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방장님 뭐 코트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아무한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갑자기 합치게 돼가지고. 아, 저 들어오기 전에 방장님이 뭐 저를 언급하셨나봐요. 네네. 좋대요. 님 팬이래요. 님 오면 아니, 못생긴 여자는 좀 받지 않겠습니다. 저분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에요? 님이 말씀하세요, 방장님. 아, 근데 못생긴 거에 나이가 어딨어요? 한 살 차이도 못생긴 애지. 몇 살인데요? 저요? 19이. 에? 인천 산대요, 인천. 아, 인천 아유, 살아요? 19은 좀 그렇죠. 에이. 인천 어디 살아요? 저 미추. 저도 인천인데. 네, 알아요. 아, 미추홀구요? 네네. 어우 거기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또 인천의 3대 마계 아닙니까? 미추홀구.
부평 뭐 계양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쪽. 예, 좀 무섭네. 어, 코트님 진짜 팬이에요. 나도. 아, 반갑습니다. 예. 근데 본인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저분이랑은. 이상하게 제가 10대 팬들이 있네요. 예, 원래 내 팬들은 이제 20, 30대인데. 진짜. 네, 재밌으시니까 그렇지. 또 10대 애들이 잘 빠져줄 수 있는 그런 말투와 목소리. 뭐라고 해야 돼? 진짜 BJ세요? 이렇게 똥꼬 핥아 주세요. 예예, 진짜 BJ지. 뭐 가짜 BJ도 있습니까? 아, 약간 예. 닉네임이야 하면 되는 거라서. 저기 앵님. 네네네. 아 근데 전에는... 아 말씀하세요 호님. 네, 아까 전에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별로 말씀도 없으시더니 코트님 들어오니까는 환장하시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일단은 근데 뭘... 두 분이 두 분 다 뭐 19이세요? 아니요, 저는 갑자기 초대해서 들어왔는데. 예. 아 진짜인가 궁금해가지고 여쭤. 아니 방정님 근데 고3인데 학교 안 갑니까? 방학이잖아요. 아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이어가지고. 아 방학이구나. 난 또 자퇴충인 줄. 근데 코트님 되게 목소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목소리 좋은 걸 엄청 환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랑 뭐 목소리 좋은 게 이제 이상형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밥 먹을 때 맨날 방송 보면서 먹거든요. 아, 아유, 진짜 보기 드문 10대 코순이네. 야, 이게 웬일이래. 네. 저분이 박민정 닮았대요. 지입으로요? 아니요, 닉네임이 제가 프로필 까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까보니까는 리틀 박민정, 박민정 그래서 왜 닉네임이 이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박민정 닮았다는 소리를 6명한테나 들었대요. 아, 근데 박민정님이 진짜 이쁜 얼굴인데 박민정님 닮았으면 이 시간에 코코 날 리가 없는데. 근데 약간 목소리도 좀 따라하는 걸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내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토크온 한다고 후려 까는 게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방학이고 그쵸. 평일이고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틱톡 찍으러 여기저기 쏘다니든지 아니면 이제 인천 살고 하니까 뭐 원래더라도 가가지고 갈매기들 밥도 주고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모자를 파네. 이 시간에 방구석에 콕 들어박혀갖고 토크온 취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땐 박민정님이 아니라 박망야 할머님 보고 싶네요. 헤어졌대요. 아 진짜요? 남친이랑 네. 헤어졌구나. 그리고 전 남친한테 전화해서 주접 떨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차단당했어요 조금. 그랬구나. 아니 근데 저기 그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갖고 차단당하고 뭔 짓을 했길래? 여기서 남자 구하고 있는 거죠. 남자애들 인스타 아이디 받으면서. 넷상에서? 예, 여기서 아니요, 지금 남자 여러 명 물고 있더라고요. 지금 4시간째래요. 아. 아, 저는 거짓말이에요. 뭘 거짓말이야. 아까 그 다른 분이 그랬잖아. 아니, 근데 뭐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 그러면 뭐 틱톡 같은 거 안 해요? 아, 근데 이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예. 코트님 방송 많이 봤거든요. 맨날 보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근데 이쁜 게 아닌데 어떻게 박민정 씨를 닮으셨죠?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코순이가 이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에. 그치 그냥 팬심으로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거죠. 아 근데 방자님 되게 조금 조심해졌었다. 아까 전에 막 쌍욕 네. 갈기고 막 그러더니. 아 뭐 쌍욕 하셔도 돼요 방장님. 아 근데 너무 그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연예인이래. 존나 빨아주네. 이 정도라고 내가? 아닌데 아니, 이거 씨발 가지고 노는 거 같은데 아까? 아니 나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어. 여자들한테 그냥 개 취급받고 그냥 여자들이 무섭다 그러고. 어? 네. 뭐야 이거? 그런 편인데 뭔가 이 방에서 이렇게 치켜세워준다고? 안녕하세요. 네. 어 대박이다. 아니 토크에서 내가 이런 취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 아 진짜 많지 않아서 방송 맨날 봤는데. 아니 코트님 저랑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뭐라고? 님 국밥은 시켰어요? 열정국밥? 시켰어요. 아니 이 방에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기 여성분들 꽤 많은데 4명 있었어요. 저랑 악수 좀 해주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저분도 19이에요. 친구들끼리 하는 거네. 할 짓거리 없어? 아니요. 친구들 아니에요, 님들? 네, 저 처음 봤어요. 네, 코트님. 네네. 내 얼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아, 제가 생긴 게 좀 귀엽나요?
근데 정말 겁나기요. 아, 그 자주 듣는 얘기예요. 아, 예, 너무...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마음이.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또 이렇게 어린 여자분한테. 왜 그런,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거야? 씨발, 시동 거는 거야? 응, 씨발, 해보자, 이거냐? 어, 방금 최민식 같았어요. 방송, 아니, 근데 이게 뭐, 저 헤어진 게, 뭐, 뭐 감출 그런 거나 뭐 허물은 아니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죠. 뭐 제가 뭐 이혼한 당장,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당장, 당장님처럼 질척거리지만 않으면 되죠. 원래 막 DJ가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래도 돼요? BJ가 욕하도 욕하고 그래도 돼요? 아,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토크를도 막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해가면 막 논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예전 원래는 이제 무지성으로 욕을 많이 박았는데. 네. 지금은 합리적으로 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욕 들어먹어야 되는 선시, 선시비를 걸거나 뭔가 좀 이제 BJ 봤다 그래고 자기랑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 병신 취급하고 약간 여러 명에서 이제 조리돌림하고 약간 여러 명에서 이렇게 또 막 연대해가지고 사람 한 명 그 이지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을 토크온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해요. 내 방 입고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 처음에 방에서 약간 어떤 여자 방장이 막 말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헬로키티 좀 유명한 애인가 봐요. 제가 아, 네임드. 걔가 저한테 완전 진심이던데 그래가지고 걔랑 걔랑 말 몇 마디 못 해봤는데 네. 어쨌건 뭐 걔 그 방에서 이제 네. 걔 열받으라고 시청자분들이 막 별풍선 천 개 쏴주고 그래가지고 아, 오히려 좋았다. 금융치료 네. 오히려 좋았다. 진심 펀치 맞으셨네요, 근데. 예. 토크온에서 두드러 맞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 근데 이 방은 코트님 말고 그 다른 그 시청자들은 안 따라왔네요, 보니까. 방이 이제 저로서 만 원이 돼가 그런가 봐요. 코트 방장이 노린 거거든요. 방장의 머릿속에서 있던 그 계략이거든요. 정기님도 이제 돌아왔던데. 네. 아, 근데 저 방장님. 네. 그러면 방학을 알차게 뭐 보낼 계획 같은 것 그런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토콘에서 고3 인생 나머지 그 남은 시간 개 낭비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방학 때만 좀 하고 끊으려고요. 아. 근데 코트님 너무 좋아요. 아니 이런 어린애들이 굉장히 당돌하네. 너 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6. 예, 아 너무 많잖아요. 저거 카톡 아이디가 생겨요. 너무 어, 아니 나는 예전에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좀 무서워. 그러니까 민자들이 좀 무섭다. 예. 잘못했다가 큰일 나죠. 그럼요. 아니, 잘못할 생각도 안 하지만 아니, 좀 무서워요. 뭔가 요즘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아갖고. 그 요 최근에도 저기 인천에서 한번 난리 났잖아요. 예, 그 인천에서 애들 그 저 뭐야 날라차기 하고 13살짜리가 날라차기 해가지고 막 아저씨. 응? 걔네들 어? 신상 다 까였던데. 예, 다 까였어요. 다른 BJ분들도 막 해가지고 걔네 만나가지고 막 뭐 하고 막 그러던데 걔네 부모랑 아... 연락하고. 아 참 인천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갖고 이제 이런 참. 저 인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명을 쓴 뒤집어 쓰네. 아니 뭐 어디 살았었는데요? 저 부산 살다가. 아 부산. 온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상경하셨네. 아 근데 나 맨날 이 방송 챙겨봤는데. 제 맨 위에 계신 분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앵님은? 저요? 저 그냥 게임 하고 있는데요. 무슨 게임 하세요? 저 롤이랑 메이플. 메이플? 지금 하는 게임이 뭔데요? 롤? 지금은 롤 끝나서 메시지 왔는데요. 근데 저기 앵님은 대학생이에요? 네. 아 근데 방에 뭐 이렇게 청취자들이 많네. 그럼요. 저희 같은 남성분이 얘기하면 코트님 시청자가 싫어할까봐. 아 그게 아니라 뭔가 방장이 포커스를 나한테만 집중시켰어. 내가 너무 좋아. 싸가지 아까처럼 카톡 아이디 까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남자들한테 카톡 아이디 쪽지로 주고받으면서 인스타 아이디 까고 뭐 누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난 이렇게 뭔가 주목받으면은 방에 있기가 힘들어.
도망가. 아니 코트님 잠시만요. 예 네, 왜요? 아 나가지 말아주세요. 왜요? 왜요? IP 따고 있어요? 아니 아 저는 디도스 걸라고 코트님 같은 분이 나가버리면은 방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방인데 애초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방에 아니,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자들 많이 들어있고 저 정치반 저 여성분 있잖아요. 자기 아침 먹을 거 국밥 먹을 거 막 이러면서 골라달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들어오니까는 귀에 눌렸는지 말씀이 싹 사라지고 그냥 나가지만 말라고 바지바닥이랑 부쩍 만져있네. 코트님 예예 전라도식 소 내장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도식 소 내장탕 네 저는 양평식이 더 좋아요. 네 아침부터 그러면은... 그 나트륨 잔뜩 들어가 있는 국밥 쳐드시려고요? 저희 엄마랑 먹을 겁니다. 아 어머님이랑 비싸게 예. 쓰는 거 봐. 그 열정국밥 시켜서 그거 하세요 리브 이벤트 하면 함박스테이크도 두 개 와요. 아까 열정국밥 드신다면서요. 그 리브 이벤트 꼭 하세요. 함박스테이크 두 개 맛있어요 그거. 제가 함박스테이크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아까 그냥 뭐 무슨 뭐 젓갈 무슨 젓갈이라고 했죠? 아니 그거는 사장 강추라고 써져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젓갈 드신다 그러길래 방장님 네 방장님 그럼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저 그냥 대학 갈 거예요. 무슨 과요? 과는 모르겠어요. 저 대학 코트님 그 뭐지 코트님 사는 지역이 인천이잖아요. 네 코트님 좋아해가지고 저 대학 인천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와. 이나다 이런 데 가면 공부 잘해야 될 텐데. 저 인천대 컨공과 갈 겁니다. 뭔가 일도 공감 안 가고 일도 그냥 뭐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예. 잠이 덜 뜬 거 아니죠? 그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나가 뒤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새끼들아. 아니 열아홉이면은 씨발 인생을 야 진짜. 수능 준비해야지 대학 가려면. 그러니까요. 예. 영양가가 없다. 다른 방 가자. 오빠 존노잼이네. 으유. 아 근데 아침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착했다. 민녀가 늙은 아 방장님이 남자친구 구하고 있고 아,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아 뭐야 야 근데 야 여기서 방장한테 고백하는 가 3명임 그 청년 무쇠 좀 내려주세요. 병신들을 할 때가 아니에요. 패드립도 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아니야. 야 지금 뭐 패드립이고 뭐 엄드립이고 뭐 지지발 뭐 별지랄 다 왔는데 방장한테 고백한 애가 3명이야. 아 진짜요? 어. 일단 남자친구 구하는 조건이 비흡연자에다가 뚱남 극혐 배달의 민족 VIP 170 이상 이건 안 되겠네 그럼. 조금 마 배달의 민족 VIP? 아 잠깐 패드립 치는 거 좀 내려주면 안 돼 방장님? 야 그럼 일단 목소리에 일단 그거 좀 빼야겠네. 아 잠시만요. 저기 그 비흡연자 김은 어제 강철인데 뭘 들어와. 배달의 민족. 저 1, 2, 3번 다 해당되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예. 야 170 이상이면 160 이하라는 소리. 서류 면접 탈락이네. 왜요? 네, 네. 야, 보통 여자들이 키를 10cm 보잖아. 네. 160 이하잖아, 너는. 아니 근데 아니, 여자 네. 여자분이 여자가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남초 현상이 좀 있잖아요. 러시아처럼 여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 좀 배달의 민족 VIP가 몇 개부터 되는 거죠? 한 달에? 아니, 자기 좆대로 말하지 말고 한 명씩 말해. 그래, 댕댕이 씨발라마. 아, 진짜 존나 영양가도 없는데 병신 새끼 더럽게 말 많이 하네. 답변 뭐라고 이 씨발 새끼야? 답변을 하라고 답변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러시아가 왜 나와? 똑같은 새끼야. 여기 한국이야. 그러니까 어? 한국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얘기를 한 거라고 새끼야. 엄마. 러시아가 왜 나오냐고 이 씨발라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여자가 키가 말 안 친구야. 여자가 150대라고 할지라도 180의 남자를 원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임마. 장님 저 170 맞는 거예요? 특별 전형 이런 거 없나요? 아 근데 방장님 특별 전형 방장님
네. 181인데 그 특별 전형 안 되나요? 1, 2, 3번 다 해당되는데. 지랄하고 싶네. 발라. 아, 야, 결국에 너 고백했다. 아, 좀 닥쳐. 아, 씨발, 뭐 이렇게 막 시장통이야. 아니, 뚱남 안 뚱나고 병신아. 아니, 근데 잠시만, 광장님. 아, 근데 코트님은 졸라 뚱남 아니에요? 예, 존 뚱남 맞아요. 아니, 맞는데. 맞는데 어떻게 잠깐만 야 잠깐 좀 할게요 방금 핏발로라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 잠깐 너 진짜 코트 아니냐? 아 나 댕댕이 새끼 꺼야겠다 씨발 새끼 존나 재미없다 아 강태 나이스 강태 개꿀이다 진짜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 역대급 시원했다 아 좋았다 개청자들 굉장히 솔로몬 같은 판단이었다 방장님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네네 말씀하세요 일단 배에 살이 많은 사람은 일단 꺼지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걔네들은 방장님 살 없으세요? 아 그럼 제가 이 방에 가장 꺼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가장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일 거예요 이 방에서. 어? 아 진짜요? 예 배 둘레가 가장. 지금 방송 보면은 괜찮은데. 아 근데 제가 또 일어서면 또 배가 또 야무지게 나왔거든요. 거의 구슬동자급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일어나기에는 솔직히 별로 일어나고 싶지는 않네요. 별로 풍선을 받는 거다.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럼 풍선을 쏘세요. 일어나 드릴게요. 일어나는 거 단가 500개거든요. 예예. 예. 인권 일어나는 거 단가 500개요. 야 개청자들 빨리 쏴. 스쿼트는 800개고요. 스쿼트 죄송한데 스쿼트는 8,000개입니다. 생사 그날 저러면 이제 저기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가녀린 발목이 예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방장님. 네, 일단 방장님 스펙은요? 네? 방장님 스펙이요? 스펙. 자기를 아. 한번 정의해봐요. 이 방에 아.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어필을 하셔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장님이 뚱녀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장님이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면상은 진짜 병신 몬타괴물 닮아가지고 씨발 개징그럽게 생긴 년이.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아, 아니 일단은 지금 방장님 면상이 오징어 중에서도 훔볼트 오징어 아주 그 대왕 오징어급일 수도 있는데 면상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제 면상이요? 네네네 아니 방송에서는 안 까고 제가 개인적으로만 볼게요 아 일단은 제 얼굴을 코트님이 아 말 좀 느려지는 거 보니까 면상에 자신 없나 보네 그저 생물학적인 여성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시네 왜 무임승차 하려고 하세요 방장님은? 남자들도 눈이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너무 쏘이지 마시고. 아니 너무 쏘는 게 아니라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봐요. 방장님이 뚱남을 거를. 뚱남 졸라 혐오한다 해서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방장님이 뚱남을 거르고 배달의 민족 VIP를. 아, 맞아요 뚱남 맞습니다. 뚱남 맞는데 뚱남도 눈이 있습니다 방장님. 아 방장님 왜 종종 멸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님이 뚱남을 걸을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인지 정정당당하게 보여주셔야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야 남자친구를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뭔 뚱남을 쥐가 걸으는데 뚱남은 너를 안 걸러요? 150. 목소리만 듣고? 그저 목소리 하나만 들려주고? 아니 취향이잖아요 예 네, 뭐라고요? 아, 그리고 그게 취향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아 님의 취향 근데 코트님 네네네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님? 예? 왜 이렇게 화나가지고 부들거리면서 아예 죄송합니다 방장님의 그 저기 허들에 제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괜히 그냥 심술 한번 부려봤네요 미안합니다 강태하네 씨발 아 왜 강태를 하지? 8시에 8시 하는 거 제 구라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0시에 끝나는 거 구라예요. 인스타그램 이거 전부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공개하세요. 네, 하세요. 아, 저는 아직 민스타 그 미가입자거든요. 그럼 나가셔야 되는데. 아, 근데 구경하고 싶어 갖고 인싸들의 그 삶이 부러워서. 하시면 돼요. 네, 코트 같은데. 그러니까 목소리 에이, 코트 맞습니다. 맞으니까 노래하는 코트를 해놨겠죠. 어, 형님 저 청라살아요. 노래 좀 불러주세요, 코트님. 아 재미가 없네. 방에 인스타 아, 하시는 여성분도 없나요? 목순이요. 목순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 인스타 하는데 왜요? 아 근데 저렇게
저렇게 음낭향 야무지게 풍기면서 뭔데요? 여자 목소리 내는 거 존나 역겹네. 언니 뭐 어디 사시는데야? 아 소리 끌게요. 언니랑 재미도 없어요. 징그럽기만 하고. 서울 여산동에서 만나실래요? 아니 소리 끌래요. 재미없어요. 억텐이야 억텐. 아니 저 하늘 계라트 봐요. 하늘 계라트. 저기 바코드님. 네. 방금 한국말 하신 건가요? 네? 방금 한국말인 거예요? 방금 한국말이에요? 아 제가 발음이 제가 딕션 좀 안 좋아요. 아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원딜러 이 새끼 왜 이래? 가입 안 했을 것 같은데 인스타? 아 네 뭐라고요? 상태 존나 안 좋네 진짜. 아니 방이 상태가 안 좋네. 보통 인스타 방제 붙어 있으면 진짜 인싸들만 들어오는 방인데 토큰에서 그래도 그나마 왼쪽으로 상위 1%들만 들어가는 게 인싸방인데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러세요. 원딜러님 소리 이제 켰거든요. 뭐라고요? 아 켰어요? 예. 이제 왜 아 소리 다시 끌게요. 목소리 병신 같아요. 듣게요. 병신 새끼. 존나 약간 로이조 목소리 따라하는 것 같네. 어이 씨발 미친놈들 다른방 가야겠다. 갈 방이 너무 없다. 또 이렇게 보니까 헬로키티 방 가보라고. 아우 싫어 이제. 시청자들도 스트레스 받아. 나는 상관없는데. 토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창근님 맞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근님? 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이형님. 아니 박창근님 이 사람이라면서요. 이 사람 아, 맞아? 아니 닥쳐. 방이 무슨 아니, 상황? 토크 콘서트 이솔로만. 아 씨발만 혼자 말하냐? 방이 8명 있는데 이 십새끼야? 아, 뭐야? 아니 재미 뭐 사람... 존나 없는데 병신 새끼 목소리 까디짓고 존나 지 혼자 처벌하네. 아니 씨발 이기적인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말 좀 하게 해줘 이 개새끼야. 아 말해! 그러면 말하잖아 이 병신아. 말해 애니 씨발 청년 새끼야. 아 패드립은 아니지. 애니 청년은 신났다. 방장님 패드립 광태 안 하나요? 망고님? 네네네네. 아 패드립 광태 안 해요? 아니 갑자기 화가 너무 나셨네. 네 그러니까 광태 됐네. 아우 나이스. 예. 우리 많이 났네. 아그 저렇게 패드립을 치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토크온 문화도 이제 좀 뭔가 양지로 올라가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빨핑이 뜨네. 갈방 없어갖고 만든 방 같은데. 네네 맞아요. 방에 웬 사막 잡귀 같은 새끼들만 뒤지게 들어오네. 영양가 존나 없다 쓰레기들. 아 원래 아침이 좀 그렇죠. 아침반이 진짜 토크온 하기 힘든 시간이네. 네네네. 아침 햇살이죠. 재미없어 이 개병신아. 네, 재미없어요. 족같은 소리 계속하시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트님 되게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네. 뭐래 병신 개청자 아, 새끼야 죽어. 방송 보고 있다 그냥 어? 따라오는 새끼가 아 누구야 아까 저쪽에서 빨로 죄송합니다 빌게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방금 그 뭐 무슨 소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셨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잭스님 절제가 안 돼요? 아이 진짜 아 징그럽네. 아 왜 저게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아 이거 방귀 같지도 않고 뭔가 진짜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 잭슨님 뭐 빙의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존나 역겹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아니 뭐 강아지도 아니고 뭐 항문낭 짜는 소리가 들리네.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네네.
저 자리 보세요. 이상한 소리 자꾸 내시네. 죄송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네. 아니 저기 본인의 항문낭을 짜지? 아니 못 참으세요? 아 미치신 분이네. 진짜 미친 소리 내네. 아 짜증나네. 짜증나네 진짜로. 방에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비님 반갑습니다. 여성분도 오셨는데 그만하시죠 마이클 잭슨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뭘로 좀 막고. 예, 좀 뭘 막으세요. 네. 유지. 죄송합니다. 네. 아, 이모티콘님 몇 살이세요? 저 29이요. 29살이시고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 대구요. 대구. 대구는 저... 이제 뭐 대구나 이제 경상도 쪽은 이제 겨울 다 지나가지고 따뜻해질라 그러죠? 네,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부럽네. 길바닥에 염화칼슘도 없고 좋겠네. 아 근데 29살이신 저 여성분 목소리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두꺼우시네.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둔탁하시네요. 167 정도 돼요. 아, 167이요? 적당하네. 아 근데 적당하네. 한게 약간 좀 약간 음흉한데요? 맞아요. 예. 아 본인이 판방에 또 이제 여성분이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광대가 올라갔습니다. 예. 아 지금 여성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네. 전 딱 세 가지 봐요. 어떤 거요? 연락 잘 되는 사람. 연락. 그다음에 잘 챙겨주는 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 딱 나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나만 바라보는 사람. 나만 바라보는 사람. 이야.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 그 해바라기 같은 사람. 네. 누구지가 또 해바라기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해바라기 좋지.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잘 챙겨주는 사람. 아 아니, 나만 봐주고 나를 계속 아껴주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남자. 네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저분이 이제 29인데 그 남자 경험을 이제 통틀어서 예 네, 그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바라봐주지 않았고 처음과 끝이 달랐고 처음에는 좋다고 환장하고 들러붙더니 막상 좀 질리면은 도망가는 그런 남자들 만나셨네. 맞죠? 뭐라는 거야? 남자들은 한 그릇 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아니 뭐 저희 로봇 할리 아저씨도 아니고 돼요. 한뚝배기 하고 바로 넌 때립니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모티콘님 제가 보기 드릴게요. 그러면 노래하는 코트 커맨더 지코 누구 고르실래요? 아, 똥과 오줌의 대결은 좀 아, 그건 아니죠. 예, 똥과 오줌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선택하기 쉬운 부분 아닐까요? 변과 소변. 저는 그 아, 여성분한테 물어보죠. 그럼 여성분 커맨더 지코님을. 예. 여성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아니 뭔지 뭔 말인지 모르네. 아니 그럼 뭐? 아니 지금까지 대화한 걸 못 들으셨나? 헤드셋에 땀 차가지고 그냥 마이크 헤드셋 벗고 있었나 보네. 아니 그러면 이모티콘님. 네? 남자 맞아요 근데? 아 여자 맞아. 목소리가 근데 웃을 때 약간 좋네. 걸걸한 네. 소리 살짝 들렸는데. 아니 그니까요.
아. 트랜스젠더 느낌이 좀 나는데. 이모티콘이 혹시 직업이 십장 노가다신가요? 아니요. 뭔 소리야. 디자이너인데요? 아, 디자이너예요? 구도원에서 일하실 것 같은데. 디자이너라고 하시네. 무슨 디자이너세요? 웹 디자이너. 뭐라고요? 웹 디자이너. 아, 지랄하지 마세요. 직업 없으시잖아요. 아니, 직업이 없으실라나?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여성분이 말씀하신 게 그 세 가지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약간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전남친들의 그 장점만 모은 가상의 괴물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 연애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예. 전남친들의 그 장점만 모은 가상의 괴물. 그게 바로 연락 잘 되고 말 잘 듣고 나만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남자 친구가 전에 사귀다가 바람을 폈다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원래 저런 분들의 얼굴 뒤지게 따지거든요. 아. 근데 얼굴 말씀 아시는 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 안 보시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되게. 아, 아니요 아니요. 새끼 얼굴은 안 봐요. 거짓말이 안 나와. 아니 이모티콘님. 그러면 노래하는 코트님 괜찮으세요? 아, 코트님 너무 괜찮지. 아, 근데 그 저기 저 여성분. 네네. 그 왜 자꾸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편식을 하세요? 질문을 할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드시고 싶은 것만 드세요. 아니 채팅 문답고. 에? 아... 채팅 본다고 못 들었어요. 아, 아 또 씨발 그냥 채팅 보면서 연병하고 관심 받으니까 벌렁벌렁 하세요? 아하 벌렁벌렁은 좀 콧구멍만 나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한다고요? 대답을 편식하시네. 씨발아 대답하라고. 아이씨. 아니 코트님 그러면 좀 타겟을 바꿔보죠. 여름님. 네? 아 이상... 방에 계신 여성분들은 다 하나같이 뭔가 좀 목소리가 중성스럽네.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 왜 다들 뭐 이렇게 뭐 그 그거 맞으세요? 뭐냐 그 헬스인들 맞는 거 뭐지? 아나보게스테로이드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맞으셨나? 예, 목소리들이 다들 좀. 로이더방인가요? 여름님 몇 살이세요? 전 26살이요. 어, 목소리가 많이 가셨네. 다 주고 가시네. 어제 노래방 가셨어요? 아, 망고님이 자는데 깨워가지고. 제가요? 아, 자는데 깨웠다고요? 아, 망고님이 뭐 토크원하는 여성분을 뭐 이렇게 뭐 감금하고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일 좀 주세요. 그는 사람들이 좀 됐습니다. 아, 완벽한 사역을 하시네. 아, 이게 여 여름님. 네. 아, 몇 살이세요? 26살. 왜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세요? 아, 근데 도망가시죠. 그게 아니라 아, 목소리 존나 적응 안 되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많이 잠겼네.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네요. 어? 소리... 뭐야 방금 목소리가 씨발. 목소리가 씨발. 어 이거 거의 로이더 목소리인데. 아 도망가야겠다. 어. 진짜 마지막 번 가겠습니다. 예. 헬로키티 방엔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 거지 진짜? 나 얘가 방 파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네. 어. 나 들어가면 개발자 간다. 아. 방 막아전 방 꽉 차 버렸네. 정원이.
진짜 마지막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저희 황제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코왕입니다. 예. 유신 대가리가 깨져도 뒤져요. 유신 코왕 왔습니다. 황제를 받드세요. 예, 수발 들겠습니다. 예. 발부터 닦아드릴까요? 저를 추앙하세요. 예예. 신은 모시. 김혜롱님. 네네. 아, 김혜통님. 예? 아, 아니구나. 좀 여성분 목소리 누구였지? 아, 아치님이십니다. 황제님. 아, 쌈아치님. 네? 뭐 닉네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별명인데요. 어, 그 멤버가 어디 멤버죠? 원래 아이돌이었는데. 예? 어, 무슨 멤버요? 혹시 점리가 들어가는 멤버 중에? 아니, 그 쌈아치가 어디 멤버? 남자 아이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데 르세라핌. 아, 르세라핌. 네. 아, 옛날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남자들은 이제 사실 진짜 남자 아이돌을 빨진 않잖아요. 여자는 여자 아이돌을 막 빨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무슨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 같아서 그런가 봐요. 예쁜 거 보면 좋아하잖아요, 다들. 아, 예쁘고 귀엽고 뭔가 이런 걸 보면은 날씬하고. 어. 아, 약간 남자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그런 거구나.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아, 그 찬우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당당하게 이제 마이크를 키고 하시면. 아, 저는 안 하고요. 아, 네. 어, 네, 황제님 오늘 방송 오래 하시네요. 아, 예, 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받은 그쵸.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투표할 때 약발 지지했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좆바 같네요. 예. 아니, 싸마치님. 네? 르세라핌의 누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채원이요. 김채원 씨. 모르잖아요. 알아, 이 개새끼야. 황제님, 황제님 진정하세요. 아, 나 요즘 뭐 나 사람을 아재 취급하네. 네. 황제님. 아, 알죠. 황제 씨요, 진정하시죠. 네. 진정하시죠. 아, 그러면은 뭐 예. 네. 네. 아, 저도 알죠. 아이돌. 네. 싸마치 님, 경의를 표하세요. 이분 토크 남양어 사시거든요. 보안관님께서 저희 방 행차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황제님. 고메. 시발 이 방 못 있겠다. 도망갈래. 아, 왜 이렇게 오늘 빨아재 끼는 사람들이 많아. 아, 나 싫어. 안 갈래. 나 토크온 안 할래. 오케이, 토크온 끌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만할게요.